사랑은 설레는 봄처럼 다가왔습니다. 매 순간 이 소소한 행복을 그녀와 함께 느끼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 갈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둘이 데이트를 즐겨야 돼요. 네, 그렇죠. 내 오빠를 너무 안 챙겼다. 미안하다. 근데 우리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 절대 헤어지자는 얘기 하지 말자고 했잖아. 당연하지.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부부. 하지만 그녀를 곁에 둘수록 남자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빚이 너무 많아. 저기 회사 빚도 너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한 7, 8천 되는 것 같은데. 남편이 빚독촉에 시달릴 때도 보석처럼 반짝이길 바랐던 여자. 그녀는 늘 여유롭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처남은 이제 자기 몸에 이제 생명보험이 5억짜리가 들어가 있다. 지금 상황에 와서는 남자를 그냥 호구, 돈줄, 뭐 돈 떨어지면 버릴 남자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3년 전 계곡에서 다이빙을 한 뒤 숨진 남편 윤 씨. 생명보험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기 불과 4시간 전이었습니다. 협박이잖아요. 오빠가 안 뛰면 내가 뛸 거야. 그게 협박이지 뭐예요. 은혜랑 현수는 현장에 있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뭐 찾는 거지. 찾는 척인지 그건 모르는 거죠. 이야 이게?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아내와 내연남. 그리고 도주 넉 달 만에 검거된 두 사람. 아 참 진짜. 5개월간 어디서만 계셨습니까? 조현수와 공모 사실 인정하십니까? 쓰레기 할 일 없습니까? 아내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화가 나네요.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아우 저는 됐어요. 저 많이 봐. 아내의 수많은 거짓말. 그래 이렇게 찍혀야지 이렇게. 아까는 되게 이상하게 나왔단 말이야. 아내가 써내려 간 이 부부의 이야기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내 이 씨가 검거되기 3일 전 우리는 그녀의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이 씨가 10대 때부터 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어린 시절부터 봐온 그녀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이 씨. 러브하우스 59호 은혜 내 집. 와 세상에. 제가 했던 프로그램이라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 13살이었던 이 씨는 장애를 가진 부모님과 함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기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렇게 잠자고 막 같이 있는 거 불편하지 않아? 안 불편해. 하나도 안 불편해? 아니, 근데요. 제 방에서 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잡버릇이 심해가지고 막 굴러다녀요. 엄마 아빠 막 팍팍 차고 그래? 어쩔까? 그래서 그 너무 죄송해서? 이제 은혜 방 볼 차례잖아. 네. 엄마 아빠 신경 쓰느라고 은혜 방은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없거든. 괜찮아요. 괜찮아? 네. 여우 같은 지집. 근데 진짜 영상을 보면은 같은 인물이라고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완전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러브하우스가 뭐 시간은 좀 한 20년도 더 된 일이긴 한데
그때 당시 주인공이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나죠. 저 네. 친구의 얼굴이 기억나진 않지만 네네. 그 당시에 러브하우스 참 많은 가정들과 함께 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뭐 한 세 번째 정도. 그만큼 인상이 깊으셨군요. 예. 예. 그 부모님이 장애가 있어서 근데 그 어린 딸이 너무 대견하게도 뭐 이렇게 부모님을 살뜰하게 잘 챙겨서 아니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어떻게 이렇게 애가 벌써 철이 들고 이렇게 속이 깊을까? 또렷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도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할 정도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좋은 인상을 가졌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때 그렇게 효녀였던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계속 속으로 의아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더 놀라셨겠네요. 제일 놀랐죠. 많이 놀랐죠. 진짜 많이 놀랐죠. 와.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싶다던 소녀는 20년 뒤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씨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왔다. 평소 서로를 끔찍이 챙겼다는 부녀. 당시 검경 합동수사팀은 이 씨가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착잡한 표정으로 굳게 입을 다문 아버지. 지금 그럼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다 사실인 건가요? 아니 지금 따님이랑 연락 되세요? 지금 따님 어디 있을까요? 딸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틀렸잖아요. 그럼 이거를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 거예요? 선생님은? 아이고 말씀을 못 하시네요. 할 말 없어. 아버님이신데 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으니까 가시라고. 그거 보고 있다가 이제 검사하고 통화해서 해도 된다고 하면 할게 가요. 전화주세요. 검거 4시간 전 우리는 이은혜와 조현수가 함께 살았다는 인천의 한 빌라를 찾았습니다. 이 차인 것 같아요. 이은혜와 조현수가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간 함께 살았다는 이곳. 차를 버리고 간다 봐요. 창문도 닫지 않은 차 안엔 대범하게도 이은혜의 사진이 걸려져 있습니다. 급하게 이곳을 떠난 듯 차 뒷자리엔 여행용 가방과 인형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납부하지 않은 전기요금. 이야. 이은혜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고 이곳을 떠나 사라졌습니다. 아내 그리고 아내의 친구인 줄만 알았던 남자. 내연 관계인 이들은 범행을 공모해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4개월 동안 도주를 이어나갔습니다. 좀처럼 생활 반응이 포착되지 않아 동선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던 두 사람. 공개수배 중 떠난 여행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공개수배 17일 만에 검경 합동팀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과 멀지 않은 한 오피스텔에 은신처를 마련한 두 사람. 김보영이라고 하면 막 천에 한 60 그렇게 신분증 막 확인하고 본인한테 한 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최소 1년 근무 정도 다 넣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못하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입주를 시작해 30%가량이 공실 상태인 곳입니다.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서 숨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해 고층에 거주했다는 두 사람. 주로 계단을 이용하고 밤 10시 이후에만 외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오피스텔을 구할 수 있었던 건가요? 누군가의 걸까요? 도움, 조력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위로 그게 계약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 계약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검거 2시간 뒤 우리는 이 씨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희 그 찾아뵀던 MBC 실화탐사의 팀입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그래도 자녀분 생각하셔서 좀 설득을 좀 하신 거세요? 네, 제가 손쪽에서 자수시켰어요.
아버지가 설득했네요. 검거 3시간 뒤 경기도 고양경찰서에는 많은 취재진과 이번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주 이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 이들은 각각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얼굴을 가리고 나타났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과술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5개월간 어디 숨어 계셨습니까? 이렇게 더 할 말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윤 씨는 이곳에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다이빙을 한 뒤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잦은 위험한 곳이라는 현수막과 경고문이 눈에 띕니다. 윤 씨가 다이빙을 한 곳은 4m 높이의 절벽이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아, 높죠. 용소폭포 계곡은 수도권 내에서 찾기 어려운 다이빙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네요. 다이빙을 한 바위에는 3m 수심의 웅덩이가 존재했습니다. 장마철에는 수심이 6m까지 깊어져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겐 위험한 곳입니다. 네, 지금 저 영상이 실제 여름에 계곡 물 밑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굉장히 깊어 보이죠? 처음에 이 사건은 돌에 다리가 끼어 숨진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됐습니다. 우리는 펜션 주인을 만났습니다. 가로패에서 살인을 찔렀어요. 1m 이내로 끊어질 때 구급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119 신고부터 구조까지 최소 43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구조대원은 윤 씨가 낙하 지점 4m 아래에서 발견됐고 돌에 발이 끼어 있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해가 지고 안전요원들이 다 떠난 저녁 8시. 윤 씨는 왜 4m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던 걸까요? 아니, 보통 밤에는 수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위험하죠. 동료들은 윤 씨가 수영을 하지 못하며 물을 무서워한다고 증언합니다. 밤에 좀 추울 때 걔가 떨어질 거면 그런 용기도 없는 애가 거기서 막 딸뱅이 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절대로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쟁이가 아니라 물놀이를 하는데 그런 데서 점프하는 사람 절대 안 해요. 실제 그가 물놀이를 하는 영상 속에서 그는 늘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오빠 좋아? 아내는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남편은 안 즐거워 보이는 것 같아요. 않아요. 우리는 윤 씨의 유족을 만났습니다. 3년 전 최초 사건을 조사할 때부터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던 가족들. 익사 사고라 하기엔 너무나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보통 저녁 때 되면 철수가 하는데 휴가철도 아니었고 늦은 시간 뭐 8시 반, 9시 뭐 이때까지 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니 저희도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뭐 화난 데도 아니고 싱커버한 뭐 조명도 없는 계곡에서 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의심이 되는 부분이었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건이 일어난 날 갑작스럽게 여행에 합류하게 됐다는 윤 씨. 총 7명이 차 두 대로 이동해 용소폭포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수박을 머리로 깨는 게임을 했다는데요. 이은혜가 게임에서 지자 윤 씨가 대신 수박을 깼다고 합니다. 더 세게 깨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내가. 우리는 당시 계곡에 함께 갔었다는 한 여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그때 야 저거 찍어찍어한 게 지금 재밌게 놀았다 이거를 증거를 만들려고 야 저거 찍어찍어 이랬던 거 아닐까요?
그 찌거찌거 한 것도? 찌거찌거는 누가 말한 거예요? 누구 목소리예요? 은혜 언니. 이은혜. 내연남인 조 씨가 먼저 뛰어내렸고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들의 친구가 두 번째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씨가 세 번째로 뛰어내렸습니다. 아... 왜 다이빙을 했냐고? 뭐 거기서 어느 정도 강압이 있고 은혜 언니가 뛰겠다 그러니까 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여잔데 뛰는 건 못 보겠다. 내가 뛰어내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뛰어내린 거 아니에요? 그게 수박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아... 그죠? 협박이잖아요. 오빠가 안 뛰면 내가 뛸 거야. 그게 협박이지 뭐예요. 아... 아내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남편에게 다이빙을 하라고 했고 남편이 물에 빠진 뒤에는 구조하지 않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사건 현장엔 아내와 내연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윤 씨를 구하려 하지 않았던 걸까요? 야, 오빠가 형이 안 보인다고. 네. 내려가서 찾아보자. 전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구조하러 들어간 거는 현수? 네, 현수가 제가 내려갔던 현수는 물속에 있긴 있었어요. 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뭐 찾는 거지 찾는 척인지 그건 모르는 거죠. 119 구조대원이 왔을 때는 윤 씨의 심장이 이미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날 계곡에 간 사람들은 총 7명. 윤 씨의 아내 이은혜, 이 씨의 내연남인 조현수, 그리고 공범으로 지목된 그들의 친구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랑이었지만 아내 이은혜에게 남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는 이들의 만남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사고가 나기 한 3년도 전 대략 그 무렵부터 좋은 사람이 생겼다, 결혼을 할 거다라고 이제 처가에 와서 처남이 얘기를 언급을 했었고요. 결혼식은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여자 쪽 집에서 이제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반대가 심해서 정식으로 이제 인사도 못 드렸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도 좀 마음이 불편해 하셨죠. 그래도 8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2017년 3월 혼인신고만 했다는 두 사람.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그녀를 둘러싼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은혜의 얼굴이 알려지면서 5년 전 악몽이 떠올랐다는 한 여자. 이은혜, 어? 뭔가 딱 스쳐 지나간 거예요. 이제 제가 찍었던 거, 옛날에 찍었던 거 다 이제 뒤져봤죠. 근데 얼굴이랑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 이 사람 전 남편, 전 와이프구나. 왜? 어? 제보자가 그녀의 남편과 이혼하기 전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 남편이 이미 한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던 과거가 있었던 겁니다. 와. 사진 속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바로 이은혜였습니다. 어? 이야. 2016년 5월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식을 올린 이은혜. 그런데 당시 이 씨는 윤 씨와 교제 중이었던 상황. 에? 그리고 윤 씨와 이 씨는 4개월 뒤 신혼집을 계약합니다. 4개월 만에 두 번 결혼한다는 게 말이 그렇네요.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잠깐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다시 연락이 돼서 만났다. 근데 이은혜가 어떤 아기를 같이 데려왔는데 이 애가 너 애다 그랬대요. 이은혜가 이 아기를 전 남편한테 네 애다 이랬대요. 자기 애인 줄 알고 그래 그러면 결혼하자 그랬대요. 20대 초반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는 이 씨. 당시 결혼식을 올렸었던 남자는 이 말을 믿었다는데요. 아... 유명 가수를 초청해 축가까지 부른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이은혜 폰으로 전화가 왔대요. 어떤 남자한테. 어떤 남자가 나 이은혜랑 같이 살고 있는 남자다. 에? 이런 전화를 받고 나서 식 끝나자마자 이은혜가 도망쳤대요. 이래요? 이게 무슨 뭐예요? 말이죠? 윤 씨가 아내와 함께했던 3년간의 결혼 생활.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은혜 일당들은 저쪽 구석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조연수들이나 뭐 있었고 구석 가서 게임도 하고 있고 핸드폰으로 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계속 웃고 있는 게 이빨 보이는 게 보이니까. 아, 상가집에서요? 이은혜는 윤 씨 사망 후 지금까지 유족연금을 1,000만 원 넘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연남과 남편인 윤 씨의 차를 타고 다니며 약 천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연남과 여행까지 다녀왔다는 이은혜. 이 모든 게 남편의 사망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는 전화 핸드폰 방식폰인데 죄송. 우리는 유족의 협조를 얻어 윤 씨의 휴대전화를 입수했습니다. 그 속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이고. 출근해? 어, 출근했어. 왜? 나 내일 니네 집에 가도 되지? 안 돼. 왜? 아, 내 일 있어. 왜? 그럼 일요일 날 할게. 아, 주말에 다 출근해. 주말에 언제 출근하는데? 아, 근데 진짜 왜 그래? 왜 그래요? 너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건 좀 보려고 그러지. 아, 다음에 와. 다음에 제발. 아,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 그 사정을 얘기해봐, 그러니까. 아, 다음에 얘기한다니까. 아, 그냥 좀 그렇게 해주라, 좀. 아, 말 못할 이유가 뭐 있네. 뭐 빨간 딱지가 붙어있어? 아, 참 붙어있다고. 제발, 제발 좀 살려줘, 제발. 누나가 집에 온다는 말에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윤 씨.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뭔 소리야? 이상하죠. 아, 오늘 집에 오고 싶대. 집에 오고 싶어서 뭐 오늘 온대? 아,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통화해? 통화해 봐라. 왜 이렇게 화를 내? 아, 나 짠나니까 그렇지. 왜 그렇게 제멋대로야? 내가 통화한다 끊어. 우와. 윤 씨는 뭐야? 왜 가족들이 신혼집에 오는 것을 그 꿈 알렸을까요? 시댁으로부터 1억 원의 도움을 받아 마련했다는 인천의 한 신혼집. 당시 전세 계약을 담당했던 부동산 중개인은 이 부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 신혼 원래 신혼 계약했으면 본인들이 와서 사야 되는데 남자는 여기 와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사하면 신혼집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이 들어오고 뭐 침대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네. 부부는 신혼집을 구하고 5개월 뒤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이곳엔 누가 살았던 걸까요? 그 여자가 조금 살았다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거기서 여자들 몇 명이 살았어요. 반면 남편은 수원의 반지하에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 따로 살았던 거예요? 따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근데 한 달에 한두 번 한 거야. 두 번이나 들어오지 않아요. 아, 집은 안 들어가요? 내가 봤을 때는 안 들어갔어. 내가 봤을 때는. 남편 집에 왔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담배만 피우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갖고 대화만 하고. 참. 늘 아내를 그리워하며 혼자 끼니를 때웠던 남편. 남편은 함께가 아닌 혼자였습니다. 아내는 신혼집에서 친구들과 살며 주로 여행을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사망하기 전 아내와 나눈 대화엔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 내가 먼저 선수 치려고 그랬는데 씨, 빠르구만. 내가 좀 빨라. 오빠도 메리 크리스마스요. 고마워.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날에도 남편은 혼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아, 어제 뭔 바람이 불었고 이렇게 소주를 드시고 주무셨대? 아니 그냥 어제 일찍 퇴근했어. 어디야? 나 지금 큰 집. 아이고, 신장이라고 큰 장 갔구나. 아, 그냥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었어. 잘했어. 별 그건 없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거기서 새해 첫날인데. 그래. 이건 뭐 남이네, 남. 그런데 이 씨는 그 전부터 윤 씨를 살해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보고독을 넣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보고독 같은 경우는 처음 들었죠. 예, 보고독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했었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고를 가장해서 뭔가 작업을 했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검찰은 피의자들의 대포폰에서 보고독을 이용해 윤 씨를 죽이려 했던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SNS 메시지에 있네요. 그 계획이 실패하자
2019년 5월 이들은 또 다른 여행에서 다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2019년 5월 새벽녘 아내는 남편을 물에 빠뜨립니다. 이때 내연남은 윤 씨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네? 지금 여기 만나서 얼간데니까 여기 농구가 돼있어요. 여기 농구가 돼있어요. 물이 확 나서 그래요. 아, 그럼 깊이가 무척 깊진 않아요?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다리가 들어가 있으려고 국민들만 쫓겠다 있어서 여기 물에 빠진 거? 네. 물이 여기서 빠졌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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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깊지 않아요? 안 깊어요. 다행히 저수지에 비가 오기 전 수심이 얕았던 상황이라 윤 씨는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끝내 윤 씨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공개 수배 이후에도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올 만큼 대범했던 두 사람. 이 씨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현재 국선 변호인이 지정됐습니다. 조 씨 역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수는 했지만 조사는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이네요. 이들은 무엇을 끝까지 숨기려는 것일까요?